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예, 코로나 때문에 뭐 이래저래 참 잘 못 만나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예, 별로 반가운 분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예, 저 혼자 반갑고 말겠습니다. 예.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았다. 이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도 많은 것을 모른 채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는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났을까요? 또 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또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키가 작고 노래를 잘 부르고 그림을 잘 그리고 요리를 잘하게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모르는 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 태어나려고 스스로 선택하고 태어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억울하죠. 어떨 때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억울해요. 어떤 분은 남자로 태어난 게 억울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난 게 억울해서,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자고나면 남자가 여자가 됐다가 여자가 남자가 됐다가 아주 참 헷갈리는, 영어로 방송하는 어떤 그 뭐 저명 인사들 나와서 하는 프로인데 그분은 저명 인사가 아닌데 좀 독특한 사인이라서, 어떤 남자분이 결혼해서 영화계에서 일을 하고 애들도 있고 다 했는데 나이가 이제 한참 들어서 성 정체성을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수술해서 여자가 됐어요. 그 참 그 집안의 일이 참 어떻게 이게 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녀들이 계속 아빠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가 된 아빠 보고 엄마 그러잖아요. 엄마는 있어. 그럼 이분은 아빠라 해야 되나 엄마라 해야 되나 이모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누나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집안에 혼선이 오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어쨌든 이것이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삶이 주어졌으니까 불만을 가지는데, 또 우리는 이유를 모르는 채 한국 사람으로, 여자로 또는 남자로, 일본 사람으로, 황인종으로, 백인종으로, 키가 크게 작게 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너무 여기에 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같아요. 성, 정체성 뭐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지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과 비교를 한다면, 최근 미나리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개봉돼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가 있죠.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잘 아시죠? 미나리? 잘 몰라요. 정구지 압니까 그러면? 부추 뭐 이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면 원래 75세인가 4세가 되는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많은 상을 받으신, 55년 영화 생활을 하고 참 이제는 그만둘 때 오히려 빛을 발하는 분이 계셨죠. 윤여정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강론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방향을 안내해 줍니다. 그분이 이제 영화가 끝나고 많은 이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계의 유수한 뭐 영국의 뭐 무슨 뉴스 뭐 BBC 뭐 미국의 ABC 뭐 하여튼 여러 채널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영화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와 정말 굉장히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오늘날 반드시 필요한 이런 말씀.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나. 너무 간단한데도 이런 인식을 삶으로 가지기가 참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나? 황인종이니 백인이니 흑인이니 또는 부자니 가난한 사람이니 남자니 여자니 이렇게 자꾸 구분만 하지 말고 함께 잘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영국이나 탄자니아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키가 크든 작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왜 우리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색깔, 국적,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뭐 유대교라든가 한 분 그냥 하느님을 끝나는데 분미 창세기에 우리를이라고 복수를 썼습니다. 우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벌써 사랑으로 세 위격이 한 하느님을 이루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속성이 드러났습니다. 하느님은 최초의 공동체이시며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하느님은 공동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가 한 하느님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성부 하느님께서는 성자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성자 하느님께서도 성부 하느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두 위격 사이에 내어주시는 모든 것이 바로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곧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성령 하느님은 하느님 사랑의 불이십니다. 사랑의 하느님의 사랑이신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존재,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물로 주어진 자유의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을 식게 만들고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받기만 하려고 하고 온갖 시기와 질투, 비난과 무시, 모욕으로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사랑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로 돌아가 다시 이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없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고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꽃처럼 두 남녀가 단박에 한눈에 빠져드는 그 사랑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결심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아주 위대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원래 주신 사랑의 그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는 다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느님의 친구가 되고 이 세상 곳곳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인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자, 여자, 키가 크고 작고 부자, 가난한 사람이 중요한 그런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